슬 모아. 최근 며칠간 이탈리아와 한국의 그래픽을 비교 분석해왔다. 보면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지난 20일에 이탈리아 보건부 전문가인 리치 아르디가 한국식 모델을 이탈리아 전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늦추려면 정밀하게 추적해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즉각 격리하는 한국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사태를 WHO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라이언은 한국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었다며 정부가 대책을 잘 조직했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받아들일 의지도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가디언지는 20일 기사에서 한국은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해도 평온을 유지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의사와 과학자들의 조언을 신뢰하고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진단키트를 빠르게 개발했고 한국 정부는 광범위하고 엄격한 검역 조치와 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추적 앱을 만들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져도 한국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자유와 건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건강을 선택할 것이라며 서구에서 하지 못하는 한국의 조치를 의미있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미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복지 혜택이 위기에 강하게 만든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3월 17일 기본생활비 45만 4,900원의 보조금을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필수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에 비해 병원 침대 수가 2배이고 영국의 3배라고 했습니다. 의료비는 미국의 절반도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대처하려면 평상시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집필한 저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최근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대응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이스라엘처럼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한국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협조로 확산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부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긴 했지만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 정보를 잘 습득한 대중의 자발적인 협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했다고 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중앙 집중식 감시와 가혹한 처벌만이 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과 공권력, 언론 등에 대한 신뢰를 쌓아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최악의 상황이 되자 아직 초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는 한국식 드라이브스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수도 더블린에 위치한 8만 명 규모의 크로크파크 스타디움에 드라이브스루 검지소를 구축한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정상가동에 들어가면 15분마다 8대의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드라이브스루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 숨어있는 숫자가 급격히 드러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한국 정부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부적절했으며 모든 책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업을 과소평가하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두 나라 모두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를 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겨우 검사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한국에서는 29만 명이 검사를 받을 동안 미국은 겨우 6만 명을 검사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늦게라도 시작했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일본은 유독 한국의 대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가 위험하다고 폄훼했고 한국처럼 대규모 검사를 하면 의료 붕괴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자국 내에서 폭로가 이어지고 전 세계에서도 의심과 비판을 받기 시작하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일본은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고 한국의 대응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이 드라이브스루의 신속성, 정확성을 인정하며 속속 도입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담당 장관은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통신은 21일 한국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생활치료센터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선 검사 건수가 31만 건을 넘어섰다며 경증자를 머무게 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소개해 이 센터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리하게 대규모 검사를 해서 의료 붕괴가 왔다고 했지만 한국은 이런 대처법으로 의료 붕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의료 붕괴를 핑계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이젠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일 미국 다음은 일본이라고 노골적인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한국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이젠 한국의 진단키트를 앞다투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CGN의 진단키트가 미국 FDA에 긴급 승인되면서 미국이 다급히 한국에 요청한 진단키트가 대거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콜롬비아 부통령은 한국에서 5만 개의 진단키트 수입을 확정했다며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5만 1천 개를 수입한 UAE는 이로 인해 인구 100명당 검사 수가 1만 3천 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신뢰해주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더 빨리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 긴급한 나라들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